두 개 드렸죠. 퀘스를 다 있으니까 풀어보고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69페이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16번. 69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밑줄 치십시오.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합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요게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계약금 등입니다.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의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임의 규정으로. 자,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요. 매도인. 그 다음에 매수인이 있습니다. 매수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매수인은 돈을 지급하면 되고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면 됩니다.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금 치를 때 등기 서류를 받고 잔금 치르고 있죠? 근데 이거는 동시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시행은 민법 186조에 보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등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과 돈 주고받는 게 동시이행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동시행을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보통 등기 서류만 받고 잔금을 치르고 있는데 이건 매수인이 선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행이라면 잔금은 예치하면 안 되고 동시행을 해야 되겠죠. 동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놨다가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계약금 등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를 한후 매도인에게 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치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맡겨놓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프린터 16번에 있다고 했죠? 16번 맨 밑에 있습니까? 예치 명의자는 7명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7명인데, 개공은 신체 보전. 7명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개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요.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 명의로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명의로 예치를 하는 경우에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 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하면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다시 가입 안 해도 되는데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만 또다시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분만 나쁘게 해놨습니다. 개업공개사에게. 그 다음에 이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법에 의한 은행, 신탁업자 요 세 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등기를 넘겨주기 전에 미리 받을 수는 없는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는데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끊어다가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증보험회사가 그냥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주는 게 아니라 위험보험료를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증을 써줬는데 매도인이 이중매매 등을 해서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 반환 보증을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위험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써줍니다. 그러면 이 위험보험료 누가 부담해야 되냐. 계약금 등의 예치공고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은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우리 프린터 52번에 보면은 52번에 동그라미 16번에 있네요.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 실비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죠.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거의 암기사항인데요.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이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언제까지?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 암기해야 되고요.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금융기관은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시행되지 않고요. 우리 서브노트 70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에 정리를 해놨고요. 예, 우리 암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요거 70페이지 맨 밑에 박스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1페이지 중개보수 및 실비인데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보수 일반적인 내용이 한 문제, 그 다음에 계산하는 문제가 한 문제 해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양가로 2번 중개보수 청구권입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시기는 중개계약시고요.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의뢰계약의 체결에 의해서 발생한다. 따라서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함으로 중개 완성 전에도 양도가 가능하고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2번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 시기는 중개 완성 시 실제 돈을 받는 건 중개 완성 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중개보수청구권의 소멸입니다. 중개보수청구권인데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 소멸이 있는데 발생은 중개계약 시에 중개계약 시에 발생을 하고 행사는 거래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고 소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는데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거래당사자의 이행지체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지면 개업공개사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에 중개보수의 범위 및 한도인데 방가로 1번 주택, 그 다음에 72페이지 방가로 2번에 주택 외,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고 주택 외가 있습니다.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매매는 0.9,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 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첫 번째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협의입니다. 자,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 72페이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동그라미 기억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니은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물론 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 를 갖출 것. 이걸 소위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에 준하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주택과 주택 외의 구분은 사실상 용도가 아니라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상한 요율의 명시입니다. 3번 72페이지 동그라미 3번 개업공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0.9%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왜? 주택 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 외의 경우. 주택 외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에 한번 숙제입니다. 가서 보세요. 게시되어 있는 걸 보면 중개보수요율표 해가지고 중개보수요율표가 게시되어 있고요. 주택, 주택 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요율을 게시해 놨습니다. 뭐 예를 들면 2억 미만인 경우 0.5% 매매가 2억 이상이면 0.4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가로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고 가로 안에 적어놓으면 됩니다. 0.9 범위 내에서 0.8% 적어도 되고 그러면 또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0.7 또 다른 사람은 0.6 0.5 이런 식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주택처럼 0.45%만 받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 사무소를 가보면 거의 다 0.9%로 적어놨거나 또는 아예 적어놓지도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0.7, 0.6 이렇게 적어놓은 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침묵회가 개업공개사들 침묵회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마음대로 낮게 받으면 왕따시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모두 0.9로 적어놨거나 그러면 아예 안 적어놓은 경우도 있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겸용주택입니다. 우리 프린트 56번에 2번에 있는데요. 56번에 2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해서 주택을 적용합니다. 상가가 50제곱미터, 주택이 50제곱미터 있으면 100제곱미터 모두 주택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딱 절반만 주택이라도 모두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거래 금액의 산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매매 대금이 기준이 됩니다. 단 분양권 전매의 경우에는 실제 납입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요율을 정한다. 예, 이게 분양권이 판례입니다. 판례. 분양권은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판례인데 만약에 분양가가 5억이고 계약금이 5천만 원, 중도금이 1차 중도금 5천만 원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거래를 하면 실제로 1억 주고 1억을 주고 받죠. 이런 경우 1억에다가 요율을 곱하고요. 만약 여기에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으면 2억, 실제 주고받는 돈이 2억이잖아요. 2억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거지 분양가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것은 아니다. 분양가와 상관없이 실제 주고받는 돈에다가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저 같은 경우 완전 마이너스 P 받고 판 게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해서 1억 들어갔는데 이게 마이너스 P가 1억 붙어버리면 실제로는 돈 주고받는 게 없고 제가 명의만 넘겨준 적도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집을 뭐 여러 개 못 가지고 있을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분양권을 10개까지도 동시에 분양받아봤는데 그럼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 건이 동시에 대출이 안 나와요. 은행에서. 그럼 대출이 안 나오면 들어갈 수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팔아야 돼. 명의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P를 형성되어 있다면은 중개보수금 이론대로 하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 판사들이
이렇게 잘못 판단을 판결을 했죠.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주고받는 돈, 주고받는 돈이 없으면 중개보수 받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분양권인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달라고 하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재까지 들어간 돈에다가 곱하기 요율, 즉 현재 주고받는 돈,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동그라미 2번 교환입니다.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2억짜리 상가와 3억짜리 주택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중개보수는 상가는 180만 원, 주택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수가 큰 걸 각각 받는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각각 받는다.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한다. 밑줄 치놓으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인 경우 곱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 환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5천만 원이 나오면 그대로 5천만 원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되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합니다. 만약 월세가 이거는 상가든 주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4,500만 원밖에 안 되죠. 이렇게 4,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곱하기 70, 47은 28, 2,8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은 3,300만 원에다가 곱하기 요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가라고 본다면 월세를 5만 원 깎아주는 순간 중개보수가 5천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0.9%면 5, 45, 45만 원인데요. 만약에 5만 원 깎아주면 3,300만 원 곱하기 0.9를 하면 3,927, 3,927, 29만 7천 원밖에 안 되고 중개보수가 15만 3천 원이 줄어들어버리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들 이런 거 사장 주인한테 이거 5만 원만 월세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 개업공개사가 아예 주인한테 말도 하지 않고 잘라버려요. 자기 중개보수가 내려가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올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니라 70을 한다. 곱하기 70 하는 건 주택이든 상가든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73페이지.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매매 집을 팔고 이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례가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입니다. 동일한 중개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일한 기회야 되고 예를 들면 집 팔고 1년 있다가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려면 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집 팔고 세입자를 눌러 사는 경우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들이 이렇게 가만히 안 내버려 두더라고. 집 팔고 그 자리에 눌러 살라고 하면 이 매수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세놓는 게 낫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했거든요. 이 매도인 싸게 팔아가지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집 다 부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한 번밖에 못 받잖아요. 중개보수를. 다른 세입자 들려주면 또 임대차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은 통계적으로 중개업을 못한다는 경향이 있어요. 못하는 경향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80점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했으면 내가 적성에 맞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개업하면 80% 이상은 망합니다.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마 자격증을 따고 나면 신세계가 열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좋은 일이 생겨요. 어떤 분이 인터넷에 강의 듣다가 이 말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던데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그 뭐 남편이 그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 이제 철저하게 짓밟고 이혼하겠다 그러던데 그렇게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하는 거는 꼭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람 안 피운 남자는 없고 안 들킨 남자는 있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바람 한번 피웠다고 이혼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바람 안 피워봤어요. 저를 보고 외우는데 저는 바람 피워본 적은 없고요. 예, 어쨌든 뭐 이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봐도 똑같아요. 별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게 좋아요. 어쨌든 뭐 그 사실 이혼하려고 해도 능력이 되어야 이혼하지. 돈 한 푼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두드려 맞아도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워야 돼. 이혼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을 갖추면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지 않죠. 자,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에 거의 옛날에는 남자분들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거의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있는데 거의 다 여자분들이죠. 요즘 보면 계속 여자분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실제 합격 인원은 남녀 동수입니다. 같습니다. 이 합격 인원은 딱 똑같습니다. 완전 50% 50% 합격률은 똑같아요. 합격 인원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나다니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이런 데는 거의 다 여자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들한테는 진짜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어쨌든 여자분들한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면 뭐 예를 들면 애를 키우더라도 조금 뭐 시간 같은 걸 융통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 늦게 출근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근데 일반 나무 회사에 다니면 시간 정해져 있으면 딱 그 시간까지 출근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우리도 학원 아프든 뭐든 무조건 딱 시간 돼서 와야 되잖아요. 시간 안에. 그게 엄청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애들 키우고 이러면 뭐 아파가지고 갑자기 문 일일 있고 이래도 무조건 시간 정해서 출근해야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만 하시면 근데 지금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잘 참고 버티기만 하면 10월달 되면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양가로 5번 중개보수 산정 방법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하고 산출액이 나오면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죠?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외국은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이런 데는 보니까 전부 일방으로부터 받더라고요. 한쪽으로부터. 그러면 일방 누구한테 받을까요? 미국에는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매도인한테 받더라고요. 매도인이 남겨 먹고 파니까 중개보수 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쌍방 각각 받으니까 중개보수 계산해가지고 중개보수 총액은 얼마인가 하면 곱하기 1을 해야 됩니다. 양가로 6번 중개보수의 적용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산출된 보수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한도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한도액 범위 안에서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쌍방 각각. 동그라미 2번 주택 및 실비의 경우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 공인회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된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 조례다. 우리 프린트 4번 맨 밑에 4번 맨 밑에 보십시오.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은 다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죠. 근데 4번 맨 마지막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사무소 기준입니다. 중개 대상물 기준이 아니고요. 만약에 중개사무소는 경기도에 있고요. 중개사무소는 경기도, 중개 대상물, 즉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개했다면 서울시 조례가 아니라 경기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 받는다고요. 사무소 기준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중개보수의 직업시기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보수 직업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즉 잔금 치른 날 보수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옛날에는 계약 승인만 되면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됐습니다. 2번 이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도 된다.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10% 받아도 되고요. 간이과세사업자라면 3% 부가가치세 받아도 됩니다. 즉 중개보수 100만원 받았으면 부가가치세 10만원 해가지고 110만원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입니다. 실비. 우리 프린트 52번에 15번, 16번에 말씀드렸죠. 실비는 누가 부담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3번 영수증 교부 등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영수증은 법정서식도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중개보수 지급하면 영수증 받아요 안 받아요? 현실적으로 받아요. 받아요. 그건 받는데 그게 법정서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법정서식은 우리 B5 용지로 우리 교과서처럼 크기가 크게 돼 있다고요. 서식이. 근데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건 은행의 매출전표처럼 한 장을 반 잘라가지고 줘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 서식이 크니까 번거롭다고 이제 서식을 없애버렸어요. 법정서식을. 그렇지만 돈을 줬으면 영수증은 줘야 되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영수증을 주고받지만 그건 법정서식이 아니다. 법에 정해진 서식은 없고 법적으로 교부해야 될 의무는 없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고등법원 판례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현업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2년 원룸 같은 거 2년 계약 체결해놓고 주로 2년 안 살고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런 건 1년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세입자 사정으로 1년 만에 나갈 때는 중개보수 또 그러면 이제 1년 만에 나가면 새로운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인이 내야 될 중개보수를 보통 이 현 세입자가 부담해 주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누가 내야 된다? 무조건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굽니까? 이 세입자 나가고 나면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가 내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말은 특약으로 현 세입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하면 현 세입자가 내야 됩니다. 그럼 현 세입자가 안 낸다고 하면 주인이 내면 되는데 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냐? 2년 계약해놓고 1년 만에 나가면 남은 1년분 월세를 다 까고 내줄 수 있다고요. 공제하고. 그럼 남은 1년 월세 이거 공제하고 요거 가지고 중개보수 내면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주인이 남은 기간 월세 안 받고 그 대신에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이 내기로 알아서 방 빼가지고 가라. 이 말은 중개보수까지 네가 부담하고 빼가라 이런 취지죠.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거래 당사자니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건물주면 임대인이면 걱정할 필요는 없죠. 임대인은 그 대신에 남은 기간 월세를 다
받을 수 있다고요. 새로운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 돈 받아가지고 중개보수를 부담하면 될 것입니다. 74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판례. 중개보수 초과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판례. 임차권 및 권리금 시설비의 교환계약을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보증금이 1억이고요. 상가인데 보증금이 1억, 권리금이 1억 받도록 둘 다 중개해주고 이게 두 개 합해서 2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정보수 90만 원 초과 부분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중개보수 및 권리금 알선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 원 받아도 법 위반은 아니다. 어디까지가 중개보수인지 어디까지가 권리금 알선대가인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법정보수 초과 상당액은 권리금 알선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권리금 알선대가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지도감독 보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트 두 개죠, 두 개. 꼭 문제 풀어보시고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